60명은 안 되죠. 그리고 이 토는 사지에서 필터링이, 필터링. 토가 없는 사람들은 보여주고 가야 돼요. 토가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순하게 생겼는데 돌직구를 날려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터는 필터링이란 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특히 부부싸움 할 때 감정이 격해지고 또 화가 많으니까 성격도 급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확 바로 말해버린다든가 약간 그럴 수 있는 그게 상대방이 좀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약간 그런 기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가 없는 사람들은 한 템포 쉬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에이 하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에이 하면서 그게 토기입니다. 아, 토기 있다. 있어요? 그런 습관을 드려야 돼. 이제 다음에는 또 모카토금 조에 그 갖고 있는, 목이 갖고 있는 에너지, 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그 안, 영역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다. 토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어요. 아,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해야 되고, 적금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토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사주 뇌에 토는 아까 이 진술충이, 꼬기 진술충이거든요. 여기는 천간이고, 여기가 지지잖아요. 지지에 이 진술충미가 많은 사람도 있죠. 두 개 이상. 진술충미가 두 개 이상인 사람들은 인간 상처는 좀 많은데, 사주에 돈은 많아.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이 토가 땅에는 이게 암장돼 있는 게들 있잖아요. 지하에 여기 안에 이 사주 옆에 있잖아요. 옆에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게 여기 적어놓은 거 있죠. 이게 여기 지지에 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걸 지금 적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사주 내에 화균이 없으면 여기 안에 화균이 있으면 있는 걸로 봐요. 우리 혜진 씨는 있네. 병화인데 인중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은 못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지지에라도 있는 게 좋다. 지지에도 하나도 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사주에 있다는 거는 사주에 토가 많다는 거는 토는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벙커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재물을 담을 그릇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물법이 약해. 사실 토가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담을 그릇을 갖고 있는 거야. 그만 그게 딱 정답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 이거는 무조건 그게 딱 정답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주 어떤 게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고 대운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무토의 특징은 높아요. 아까 갑목이 높았잖아요. 갑목은 위로 올라가고 정신세계가 높고 그랬잖아요. 무토도 그래. 무토도 정신세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으로부터 멀다. 높으니까 자존심이 세다. 이 무토는 토에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잖아요. 같은 무토인데 이거는 황무지예요. 황무지. 이건 사람이 사는 주거지. 그래서 이 토일주들은 약간 자순가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황무지잖아. 황무지. 자기가 나 혼자 개척을 해야 돼. 황무지에다가 뭐 곡식이나 뭐 이런 거 심을 수 있어요? 못 심잖아. 네. 근데 거기다가 곡식을 심으려면 밭도 일궈야 되고 돌도 걸러내야 되고 꼬랑도 쳐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이게 거기다가 씨앗을 심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 무토일주들이 직업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아까 갑목하고 비슷하죠. 근데 기토는 여기는 이미 기름진 옥토야. 씨만 뿌리면 바로 올라와요. 수확이 가능해. 바로 가요. 그래서 근데 이 무토일주들은 남들이 봤을 애긴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갖고 있는 애들 있죠. 애긴데도 아 얘는 좀 막 함부로 하기 좀 그렇다 그런 애들. 이 무토일주들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사이인데 좀 어려운 사이. 며느리인데 좀 어려운 며느리 그런 사람도 있죠. 이 무토일주들은 함부로 호락호락 우리가 막 아까 온 애들이 상담받으러 온 애들이 25살짜리 애들인데 둘 다 무토일주더라고. 시어머니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거기다 화가 하나도 없어. 화가 있어야
거지, 못 해주지. 이게 시어머니가 굉장히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거기다 둘 다 화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무토일주의 기질은 무덤덤 무뚝뚝 딱 경상도 사나이 스타일 그럴까 그런 시크한 스타일. 거기서 이제 화라도 좀 많고 이러면 좀 애교도 있고 이럴 텐데 화도 하나도 없지 무토일주.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지. 그래서 그건 내 탓이니까 좀 노력을 해라. 그렇지. 돈보다는 정신을 중요시해요. 기토는 정신보다 돈이 더 좋거든. 아까 갑목이 돈보다는 정신을 주고 했죠. 을목은 정신보다 돈이 더 중요했잖아요. 무토도 그래. 무토도 정신이 중요해. 기토는 돈이 더 중요하고. 기토는, 무토는 사업가가 많고, 기토는 장사꾼들이 많아요. 기토하고 을목은 돈이 되면 다 하는 사람들. 무토나 갑목은 정신적인 게 되게 중요한 사람. 명예나 뭐 이런 게. 그래서 이 두 개 다, 이 토일주는요, 토는 이 화토 금수 중에 중앙에 있잖아요. 네. 토일주인 사람들은 약간 결정장애가 있어요. 중앙에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못 가고. 그리고 토는 땅이잖아요. 땅은 막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 뭔가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요. 토일주들이. 근데 이제 내가, 우리는 보통 한통을 생각하고 결정해보려고 하는데, 토일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번 딱 결정이 되면 누구도 못 말리죠. 딱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야 돼. 이게 토일주의 특징이에요. 이 토일주들은 믿음, 신뢰, 신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음이 가야 신뢰가 가야 움직여요. 상징성을 가진다는 건 더 높아지고 사람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 이 무토일주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 어려운 직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토는 공직자들이 많아. 판사, 공무원, 경찰,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직업들은 일반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만나기 힘들잖아요. 무토일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무토,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자문을 구해야 돼. 그럴 때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 멘토한테, 그럴 때는 토일주들한테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토일주야. 근데 내가 친구예요. 막 회장아, 뭐 혜진아,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내가 서운했던 걸 친구하고 싸웠던 걸 막 얘기했어. 내가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막 미주알 고주말 할 때는 내 편 들어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토는 너도 잘못했네. 딱 얘기해버려. 공정하게. 나하고 친하다고, 특별히 친하다고 한쪽을 안 쏠려요. 무토일주들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을 때도 있어. 내 편 안 들어주니까 서운하잖아요. 뭐, 뒤에 가고. 이 사람은 잠깐 조금 이익이 되면 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 사람 편 들어주고 그게 융통성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토일주들은 무토일주들은 그거 절대 안 돼. 너 잘못했네. 이거 딱 바른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엄마하고 딸이야. 엄마 엄마 이랬으면 엄마 편을 당연히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했잖아. 아빠하고 싸웠을 때. 딸인데 굉장히 서운하지. 무토, 토일주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토가 사장이면 사람들로부터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사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가 사장이 되면 직원들하고 굉장히 좀 거리가 있어. 기토는 사장실하고 막 사원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제 막 사장님하고 같이 밥 먹고 굉장히 무턱이 없어 사장실에. 기토는 기토가 사장이 되면 말단 직원과 독대가 가는 곳에 있다. 무토는 사람과 멀어서 말을 걸기 어려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기토는 사람하고 가까우니까 친밀하고 말도 걸기 쉽다. 이 하루 차이인데 무토하고 기토가 그렇게 틀려요. 무토의 주들은 약간 시크하고 무덤덤하고 무뚝뚝. 여기는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이제 무토는 곰이에요, 곰. 넓은 대지, 들판 등 넓은 땅을 상징한다. 무토는 생산을 하더라도 기토처럼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황무지를 개간해서 하는 거라 과정이 필요하고 수고로움이 따른다. 그래서 무토는 사업가에 가깝다. 사업가는 돈도 중요하지만 신뢰, 그다음에 사람, 경영 철학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은근히 고집 있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다. 큰 산, 들판. 성격은 무덤덤하고 무뚝뚝하고 그래서 이 무토일주들은 비밀 유지가 가능해요. 누구한테 들은 말 절대 말 안 해요. 네, 그 사람한테 다 얘기했는데 아까 병화일주한테는 말하면 안 돼. 다 얘기해보다 했잖아.
용화의 두 사람한테는 비밀 얘기하면 안 돼요. 속내를 몰라. 근데 무토이주는 죽속에 뭐가 드는 얘기 알 수가 없어. 말을 잘 안 하니까. 은근히 굳이 있고, 네. 믿음, 신뢰, 신용이 중요하다. 공직자가 많다. 그 다음에, 기토요. 기토는, 기토의 특징은 낮아요. 아까 무토는 정신세계가 높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사람으로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낮고 수평이고, 인간하고 가깝고, 평화주의자들이 많아요. 기토의 주들은. 그리고, 예, 논이나 밭, 씨를 뿌리면 지가 알아서 쌍이 나. 기토는. 이미 네, 기름진 오토예요. 그리고 아까 남편이 기토일주 했잖아요. 기사일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토의 성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황무지라면 기토는 처음부터 기름진 오토다. 근데 이 기토일주들의 특징이 기토는 오리거든요. 오리에다가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오리는 팔방미인이잖아. 재주가 많아, 기토일주들이. 왜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지가 수영한다고 가는데 제대로 못 가. 그죠? 육지로 나오면 달리기 한다고 나한테 뒤뚱뒤뚱하고 빨리 못 뛰어가. 꼬리 또 세라고 또 뿌듯뚝 하고 나는데 그래도 못 날아가잖아요. 그죠? 재주는 많은데 한 가지는 제대로 안 그러고 있어, 기토일주들이.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경제원리, 돈이 되나 안 되나 재물에 좀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기토는 장사꾼에 가깝다. 장사꾼은 명예보다 돈이 더 좋죠. 중요하죠. 무토가 장사를 하면 가격이 높아요. 뭐 맛집, 막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가는 맛집이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 기토가 장사를 하면 가격이 낮아.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 국밥집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죠. 아무나 찾아올 수 있는 거. 근데 무토는 뭐 이렇게 옷다리라든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런 쪽에 장사를 하면 뭐 좋다 이거예요. 기토가 사업을 하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한다. 동물은 오리고 정원, 화분 등 작은 땅을 상징한다. 성격은 소극적이고 안정적이며 환경 적응력이 빠르고 자기를 잘 지킨다. 말을 잘해요, 기토는. 이 기토가 입이 이렇게 터졌다고 해가지고 답변. 답변, 말을 잘해요. 다정다감, 교육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말을 잘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다. 팔방미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도 좋다. 무토는 싸우러 가면, 무토일주들 싸우러 가면 진짜 싸워버려요. 근데 기토일주들은, 아, 왜 그래. 뭐, 저거,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그냥 안 싸워. 무토일주, 기토일주들은. 말을 좋게 하면 서서히 누그러져. 이렇게, 이게 서방님 다루는 방법이에요. 네? 말을 좋게 이쁘게 하면은 싸우려고 하다가 안 싸워. 경금은, 금은 칼이잖아요. 칼. 사주에 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금이 없어요? 금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나하고 속, 안 맞고 이러도 탁 차르지를 못해. 그런 거 있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진 않아요. 금 없어요? 왜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답은 아니라고. 그 주위 환경을 봐야 돼요. 대운도 봐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자 자리. 배우자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쌍둥이 똑같이 태어났는데 완전 다른 삶을 산다 했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환경에 놓이는 거예요. 내 성격 자체는 짜르는 걸 못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어떤 환경에 놓여있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근데 금의 기본적인 성향, 이 금은 분류하고 분별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자르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 그래서 금이 없는 사람들이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게 딱 자르는 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자르는 걸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머리를 못 잡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저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경금은 토는 선을 긋는 것이라면 나누는 것. 토는 있잖아요. 토도 그게 아까 환절기다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네? 중간중간에 이게 추, 사, 이렇게 중간중간에 환절기거든요. 봄에서 가을,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중간중간에 환절기예요. 근데 탁 자르는 건 아니야. 이렇게 묘하게 선을 이렇게 경계를 나누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산에 등산로를 가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등, 좀 올라가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흠말 하나 세우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탁 바리케이드를 쳐버린 건 아니잖아. 그게 토기운이에요. 여기는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만 치는 거라면 금기운은 완전 탁 막아버리고 펜스를 쳐가지고 막아버린다든가 그런 거 딱 분류를 해버리는 게 금이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이 많은 사람은 자르는 거 잘해.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하고 처음하고 안 맞고 일차가지고 딱 잘라고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두 번 다시 안 바뀌고 뭐 이런 거를 잘해.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그냥 칼. 칼이 많으니까 토는 그게 선을 그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색깔을 또렷하게 해서 해서 다름을 인식하게 하는 작용, 묘하게, 은은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라면 금기운은 확 순간에 확 잘라버리는 거. 토는 화학적인 분리, 두 가지 액체가 섞여 있을 때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층이 모호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그런 걸 말한다면 금은 물과 기름처럼 확실한 경계를 싹 그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경금은 큰 칼 도끼로 네, 비유를 해요. 뭉탱이로 크게 보고 대충 나누는 거. 그래서 직업으로는 건축이나 건설, 도시계의 총, 칼을 드는 직업이 맞다. 예를 들면 택배를 치면 경금은, 금에는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원석이다 그랬잖아요. 이건 원석을 녹여서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분류예요. 근데 이거는 대분류. 택배로 치면 도를 나누는 거.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나누는 거라면 이 신금은 전라도 안에서도 여수시, 순천시로 이렇게 나누는 거. 섬세하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일주들은 금이고 총칼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일주들이 경찰이나 군인, 권력계통, 교도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직업이. 이 금일주들이 오면은 직업 금일주에 뭐 삼형살이 있다거나 무슨 양인살이 있다거나 그러면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많이 가르쳐. 경금일주들은 경금은 정화만이 만들어줄 수 있다. 아까 이랬죠. 정화, 이 경금 원석은 레이저. 정화가 있어야지만 이걸 녹여서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반대로 아까 이 정화일주는 신금하고는 최고 안 맞아요. 신금하고. 정화일주의 신금. 이거는 완성품이잖아요. 이미 완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레이저가 있으면 이걸 자꾸 지저대. 이거 형체가 자꾸 변하잖아, 그죠? 이 정화하고 신금하고 같이 떠있는 거는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이 신금에는 병화가 맞아요, 병화. 순서가 바뀌었네. 내가 만약에 신금일지예요. 이게 완성품이잖아요. 내가 자체가 명품이고 보석이야. 이거는 빛이잖아요, 빛. 내가 안 그래도 명품이고 보석인데 이게 이렇게 빛을 쏴서 보석이 빛이 나도록 조명을 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금일주들이 병화일주의 남자를 만나면 최고야. 내가 안 그래도 보석인데 남편이 나를 더욱더 보이게 해주네. 이런 사람들은 한성태 물 떠와 이런 사람 과일 좀 가까워. 서유진 백종원. 서유진이가 이 입주거든요. 백종원이가 여기 입주예요. 피디꺼. 그죠? 결혼 전에는 별로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엄청 그냥 뭐 여왕님도 아빠 되어버렸잖아요. 이 경금은 정화하고 막 구조가 신금은 병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녀나 뭐 이런 사람들 막 결혼할 때도 그런 거 보고 참고로 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경금은 정화만이 만들어 있고 정화는 열 레이저. 경금은 녹여서 쓸 수 있는 건 정화만 가능하다. 병화는 빛이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작용이 더 크다. 경금일주들은 사주에 정화가 있어야 이 금을 녹여서 쓸 수가 있다. 우리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 여자들. 이제 성형수술은 운이 좋을 때 해야 돼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허리수술, 어깨수술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운이 안 좋을 때 미리 칼을 대갖고 해버리면 운 때문에 되는 거고, 성형수술은 운이 안 좋을 때 하면 망해요. 운이 좋을 때 해야 돼. 성형을. 그래서 사주에 성형도 안, 우리 연예인들 보면 성형하고 망치는 네, 경우 있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아까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정말 주하고 신금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경우. 사주 내에 일단 경금이 있어야 돼요. 재료, 원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어야 돼. 정화가 있어야 이걸 녹여가지고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가 있어야 돼, 사주에. 이 토는 그걸 유지시켜주는 의미야. 근데 이 토가 없으면 처음에는 쌍파하고 이뻤는데 시간이 갈수록 바뀌어. 흔치가 무너져. 그래서 사주 내에 경금, 정화, 토가 있는 사람들이 성형하고 나서 엄청 대범하고 이뻐지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성형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성형하지 마. 그런 게 아까 그런 거죠. 성형도 사실 보호해야 돼. 쌍꺼풀 정도는 괜찮은데, 양악수술이나 포수술, 포수술 한다거나 이런 큰 수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보호해야 돼. 금은 원석, 정화는 레이저, 톤은 잡아주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제 친구들 성형수술 한다면 불러봐. 그래가지고 보고. 그죠? 너는 해도 돼.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여기 와서 공부하잖아요. 지인들이 사주 볼 줄 알아. 보는 줄 알아. 나도 봐줘, 나도 봐줘. 막 그래. 하고, 엊그제 구례에서 선주 왔는데, 우리 직접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신랑하고 엄청 싸워가지고 유언을 하게 돼. 언니, 나 좀 봐줘. 언니 공부하는 게 자기가 볼 줄 알아야지. 그래갖고, 데리고 왔더라고. 자기들도 아마 주위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봐주라고 사람 많을 거예요. 사주에 금문이 있는데 화가 없는 사람들은 불류나 분리가 안 되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막무가내고 한다거나, 만약 사주 공부를 하더라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숙명을 타고난 거다. 메리지 같은 것도 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주는 기운이 없지. 자기 멘토를 잘 만나. 나를 끌어주는 사람. 화가 끌어주는, 화가 있으면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쉽게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운에서 화가 올 때, 자기 같은 경우는 화운이 올 때, 그때 이제 좋아져요. 2025년, 병운년인가? 2026년이 병운년이거든요. 그때가 병운년이에요. 사실 화가 없는데, 아까 을, 뭐 있는지 알지? 을. 저, 임. 을, 을. 이거 임. 아. 아, 을목인 쪽 아니구나. 이민이 쪽이구나. 아, 을목인 쪽이더라고. 만약에 을목인 쪽이면, 을목인 쪽 사람들은 이제 2026년 을목이 올 때 태양이 있잖아요. 과학성 공부하고 인생이 이제 꽃이 피우죠. 예를 들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을목이잖아요. 이게 2026년에는 좋은 일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화가 20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주가 이민 일주인데. 왜요? 네? 왜냐면, 나하고 창가의 장님하고 이내야. 이게 합이더라. 이렇게, 이렇게 두 부로 만났으면 최고로 좋은 거지. 우리 사귀자. 내가 이민 일주만 보면 여자든 남자든 좋아. 나하고 이렇게 창가의 이렇게 소풍과 거풍하고 다 맞아. 공부를 잘하러 왔네요. 네, 그렇지. 내가 멘토가 될 수 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매, 바위, 산. 이 경금은 매나 바위, 산, 기차, 비행기 등 큰 쇳덩어리나 바위를 상징한다. 경금일주들은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자신을 잘 드러낸다. 추진력 좋아요. 우리나라 그 대통령 경금일주예요. 저돌적이고 추진력이 많이 확 자르고. 경금일주들은 소통하고는 조금 안 친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잘라버리고. 칼이니까. 군인, 경찰, 검찰. 그러니까 직업도 그런 쪽에 직업이 있었죠. 그리고 쉽게 금일주들은 을이 하나를 끝내줘. 이게 인. 인간성 이런 걸 중요시하고, 화일주들은 예의를 중요시해요.
그거를 공경하고 예의를 중요시하고 토일주들은 믿음, 신뢰, 신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금일주들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의리. 그 다음에 수일주들은 되게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 되게 자기 유주에 따라서. 이 경금은 매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돌적이에요. 이렇게 딱 날다가 목표물이 있으면 팍 채가잖아요. 바쁘고. 이 경금 위치들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성향이 좀 보이지 않아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금까지만 할게요. 신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경금을 여기서 보석이나 가위 이런 걸로 해놓은 거다. 그래서 이 경금은 대충대충 분리하는 거. 크게 크게. 그래서 뭐. 직업이 건축이나 건설, 도시계획 쪽이라면 이 신금은 섬세한 작업, 뭐 컴퓨터 작업이라든가 이 경금도 경찰이고 신금도 경찰 직업이 많아요. 이 경금은 현장직 네? 이런 직이라면 이 신금은 사이버 수사라든가 뭐 섬세한 작업 있잖아요. 범인 잡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이 직업들이 문제가지. 신금은 그 자체가 이미 용도가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금은 원석으로 원석을 녹여가지고 직업을 해야 되면 오래 걸려요. 무토, 갑목, 경금 이런 걸 다 오래 걸려요. 직업을 갖기까지. 근데 신금은 이미 완성품이잖아요. 디스플레이만 하면 바로 팔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금은 바로바로 써먹어요. 직업이. 을목, 기토, 신금 이런 거는 직업을 갖는데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직업들이다. 경금의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완성되어 있다. 신금에게 손은 기억이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니까 패스할게요. 신금이 가장 싫어하고 같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 정화. 아까 얘기했죠. 이 정화는 이미 완성품이 지저대니까 짜증나. 그래서 신금하고 정화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좀 예민해. 신경이 좀 예민할 수 있어요. 자꾸 지저대니까 옆에서. 그다음에 신금 입장에서는 이미 가공이 다 끝났는데 정화가 레이저를 갖다 대고 귀찮게 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신금은 정화보다는 병화를 더 좋아한다. 신금 자체가 이미 만들어진 명품 보석인데 병화는 빛으로 나를 돋보이게 비춰주니까 좋아한다. 신금일주 여자는 병화에 관한 남편을 만나야 평생 공주처럼 호강하고 살 수가 있다. 이 신금일주 여자 남자들이 미나 미녀들이 많아요. 명품이고 자체가 보석이잖아. 확실히 이뻐. 신금일주 여자들이나 남자들. 근데 여자한테 신금일주는 약간 공주병이 있어요. 그래서 신금일주 여자를 사귀려 그러면 남자들이 조금 좀 피곤해. 공주 대접을 해줘야 돼. 막 이쁘다 이쁘다 해줘야 되고 날 알아주는 거 좋아해. 막 이쁘다고 막. 네. 그러니까 작전을 그렇게 가면 돼요. 신금일주 여자 사귀려고. 그렇죠? 이쁘다고 인자해주고 공주 같다고 예쁘다 소리 많이 주면 되게 좋아해. 근데 또 신금일주 남자들도 남자들 대부분 쇼핑 안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남자들 여자처럼 쇼핑 되게 좋아해요. 새우 좋아하고 멋쟁이들이 많아. 우리 여자보다 더 쇼핑을 더 좋아하는 것도 많고 또 씻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대충 10분이면 끝나잖아요. 이 신금일주 남자들은 뭐 1시간 씻고 있는 사람도 매일 씻어. 그것도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신금일주인데 겁나 열심히 씻어요. 그 주위에도 그 농사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신금일주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씻을 때 오래 씻어요. 엄청 오래 씻어요. 근데 10분을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게 오래 씻어. 네. 신금일주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신금 자체가 이미 만들어진 명품이다 보니까 영화로 빛이 나는 게 돋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라 정밀 작업이 잘 맞아요. 뽕이에요, 뽕. 뽕은 되게 화려하죠. 펼치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보석이고 칼과 같은 작은 금속이나 자갈 등을 상징한다. 깔끔하고 용도가 준수하고 아름다워. 근데 이 신금일주는 약간 강칼스러운 면이 있어요. 신금일주한테 원하시면 보복 당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가서 해볼 수도 있어요. 신금일주한테 원하시면 안 돼요. 법이나 군인 경찰이 되는 것 같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원하는 보복심이 강하다. 임수부터는 다음 시간에 원래는 중간에 이렇게
찾아가기 전에 해주고 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뭔 말인지 몰라도 재밌어요. 남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되게 막 이렇게 막 신기하면 안 됐다 하고 재밌고 그 시간에 되게 재밌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쪽박이가지고 해서 다음 시간에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정말 특별한 사례 있잖아요.